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단월면 봉상리에 나와 있고요. 제가 좀 갑자기 좀 급하게 좀 촬영 나왔습니다. 좀 2억대 굉장히 주변 환경 대비 굉장히 좀 우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가격 대비 그런 매물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. 2억대입니다. 2억대고 일단 장점 제가 지금 와 보니까 6번 국도에서 굉장히 가깝고요. 도보 거리 한 150m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,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요 앞에 일단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개울이 바로 앞에 흐르고요. 그리고 조금만 걸어 나가면 또 큰 하천이 있습니다. 예, 주변 환경이 뭐 굉장히 좋고 약간 양쪽에 이렇게 산 골짜기 지형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뭐 지형은 이제 평지인데 지금 한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. 근데 지금 양쪽에 아무래도 산이 있다 보니까 겨울철이고 또 해가 짧죠. 향은 뭐 거의 정남향인데 3시 좀 넘어가니까 이제 해가 좀 안 들기 시작하네요. 예,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본 매물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주택 되겠습니다. 세컨하우스로 좀 추천드리고, 실거주 못할 집은 아니에요. 방 개수도 그렇고 주변 입지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조용하게 시골 내려와서 사실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본 매물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주변 외관하고 주변 그다음에 내부까지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메인 진입로입니다. 마을 도로 되겠고요. 아스콘 포장 잘 돼 있고 차량 교차는 좀 힘들 것으로 보여요. 하지만 굉장히 뭐 저 앞에 바로 큰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리고 우측에 도로 우측에는 이렇게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. 지금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예, 물이 지금 얼음 얼긴 했지만 물이 좀 흐르고 있어요. 물이 굉장히 맑아 보입니다. 예, 그리고 충분히 여기다 뭐 철제 계단 하나 놓으면 예, 왔다 갔다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렇게 개울이 흐르고 있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주택 되겠습니다. 정면에 바로 도로에 붙어있는 저 좌측에 있는 바로 이 아담한 주택 되겠습니다. 일단은 토지 모양이 부정형 토지입니다. 삼각형 모양에 약간 조각케이크 같은 예, 그런 모양을 좀 하고 있어요. 토지 모양이 뭐 이쁘진 않아요.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그쵸?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예, 부채꼴 조각행 모양의 그런 토지 모양을 가지고 있고 우측에는 이제 차량 되는 이 부분은 중간에 있는 집 진입로입니다. 그래서 내 땅은 아니에요. 내 땅은 좌측에 여기 좀 잔디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요. 경계에 따라서 방부목 펜스가 다 시공이 되어 있죠. 낮은 좀 펜스로 되어 있고요. 들어가시면 뭐 크게 뭐 조경이나 이런 거는 지금 겨울이라서 제가 모르겠는데 뭐 나무도 뭐 심어져 있고 잔디 시공 잔디 식재 그다음에 현무암 디딤석으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조경이나 이런 건 뭐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흔들 의자도 있네요. 흔들 그네 네, 이렇게 돼 있고 이 집이 세 채가 나란히 있어요. 같은 컨셉의 네, 주택이 그 중에 하면 좌측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화조 매립 돼 있고 자 창고 창고는 보일러실 그다음에 세탁실로 또 활용을 하고 있네요. 여기 세탁기까지 있는데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겨울철이라 예, 라디에이터도 이렇게 틀어 놓으셨고 예, 이렇게 보일러 가스 보일러 이용하고 계시고요. 뭐 별도 창고가 있기 때문에 뭐 동파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야외 수도가 주택의 뒷편은 이렇게 지금 현재 뭐 잡정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집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 가스통 있고 뭐 집 뒷편은 뭐 크게 보여드릴 만한 게 없고요. 아 텃밭이 이쪽에 있습니다. 주택의 뒷부분. 뒷부분하고 주차장 있는 쪽에 이렇게 텃밭 예. 뭐 이 정도 사이즈면 뭐 이것도 넓어요. 이것도 사실 세컨하우스로 쓰시려면 이거 다 아마 관리하기 쉽지 않으실 거고요. 그리고 우측에 여기가 주차장입니다. 전용 주차장 여기다 하시면 돼요. 근데 두 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. 두 대는 그냥 뭐 카니발 같은 승합 차량까지는 주차가 되는데 뭐 경차 두 대는 가능할 것 같아요. 네, 경차 두 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반 차량은 네, 두 대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. 바로 뒤에 필지가 이렇게 공터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손님 오시고 하면 여기서 주차하시면 될 것 같네요. 주변은 네, 굉장히 조용하고 좋습니다. 정말 시골 생활 하시기에 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. 2억대 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건물 외관도 한번 보죠.
네, 건물 외관은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전체 뭐 스타코하고 파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. 그 다음에 구조는 ALC 블록 구조입니다. ALC 블록 구조고요. 뭐 단열 성능이 굉장히 좋죠. 습기엔 좀 약하지만 단열에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ALC 블록죠. 아스팔트 싱글 지붕에 이제 박공형 지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, 주택의 모양은 뭐 정사각형 약간 박스형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1층과 2층이 면적이 거의 동일한, 네, 그런 주택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1층에는 앞에 이렇게 방부목으로 데크 시공되어 있고, 2층 방 쪽으로 해서 테라스 나와 있고요. 자, 외관은 이렇게 한번 쭉 보셨고, 바로 내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관문 이렇게 열고 들어가시면 뭐 전실 있고, 좌측에 신발장, 뭐 중문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. 인테리어 자체는 아무래도 주택이 이제 연수가 이제 8, 9년 정도, 9살 정도 됐죠. 그래서 조금 인테리어는 손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좌측에 보시면은 거실 겸 주방입니다.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. 그죠? 네, 하지만 세컨하우스 쓰기에는 뭐 차고 넘친다. 이렇게. 아니면 에어비앤비 돌리기에도, 예, 너무나 좋을 것 같죠. 거실 겸 주방이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저기 이제 1층에 방, 붙박이장 다 돼 있습니다. 예, 그리고, 아, 이 작은 면적에 세상에. 안방 욕실까지 돼 있네요. 보시면 안방 욕실이 생각보다 커요. 생각보다 넓습니다. 욕실 이렇게 돼 있고, 지금 아무래도 세컨하우스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조금 곰팡이가 조금 있네요. 예, 요거는 곰팡이는 하자라고 보긴 좀 그렇죠. 여기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창고 실거주 하시면 뭐 저런 거는 뭐 다 없어질 거니까. 그리고 공용 욕실 상당히 넓습니다. 욕실을 좀 넓게 뺐네요. 1층은 방 하나, 거실 및 주방, 그 다음에 계단 및 창고, 그 다음에 방 하나, 욕실 두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자, 2층으로 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계단이 이렇게 무슨 달팽이처럼 이렇게, 예, 돌아가지고 2층이 좀 더 넓은 느낌을 줍니다. 올라가시면, 예, 2층이 거의 메인 공간 같아요. 거실 여기서 좀 주무셨던 것 같고, 이렇게 거실 공간 있고요. 상당히 넓네요. 예, 그리고 이쪽이 이제 방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.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고, 방이 그래도 총 세 개나 됩니다. 그리고 2층의 욕실, 2층의 욕실이 조금 작아요. 근데 이 아담한 집에 욕실이 세 개나 있으니까, 예, 이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이 커튼 치시면 여기 테라스로 나갈 수 있어요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2층은 방 두 개, 욕실 하나, 넓은 거실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, 실거주가 불가능하진 않아요. 분명히 입지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. 하지만 저는 세컨하우스나, 세컨하우스 겸 어떤 뭐, 에어비앤비나 이런 걸로 숙박 공유를 좀 하시면서 수익까지 거둘 수 있는 그런, 최적의 매물이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단월면 봉상리에 소재하는 2억대 좀 세컨하우스를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지금 뭐 전반적으로 경기가 많이 좀 안 좋죠.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, 지금이 어떤 내가 평소에 필요로 했던 어떤 부동산 뭐 뿐만 아니라 모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,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너무 무리하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, 어쨌든 뭐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뭐, 예, 가격 대비, 예, 주변 환경 입지나 지금 주택의 상태 봤을 때는 괜찮은 금액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. 예, 그러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 뭐 답사 언제든지 가능하시니까요. 연락 편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.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이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